이런 식으로 네. 저기 만들어주셔서 쓰시면은 네, 인생 형과 함께하는 브랜드 토크. 오늘은 팬더 편이고요. 기타리스트 류승우 씨. 반갑습니다. 유튜브에서 풀게인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고 뉴트리오라는 밴드에서 기타와 보컬을 맡고 있는 네. 기타리스트 류승우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진행할 컨텐츠는요. 미팬은 퍼포머 텔레캐스터고요. 소비자가는 256만 9천 원입니다. 네, 하지만 다들 아시겠지만 수입 제품들은 이 가격이 시가여가지고 네. 수입되는 시점에 환율과 그다음에 수입처의 정책에 따라 바뀐다는 점 기억을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품 리뷰를 하기 전에 요약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0년 넘는 팬더 역사의 본고장 캘리포니아주 코로나의 시설에서 핸드메이드로 탄생한 시리즈. 새로운 소리를 위해 개발된 요세미트 픽업이 장착되었고 자신만의 소리를 세상에 들려주고자 하는 연주자들을 위해 악기로 완성이 됐다. 새로운 톤 테크놀로지와 연주자를 위해 개량된 설계가 적용됐고 진정한 팬더 기타에서만 느낄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경험을 선사한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게 근데 팬더의 코로나가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나요? 팬더 공장이 제가 알기로는 82년도에서 87년도까지 플러톤 공장이라는 곳에서 네네. 개발되다가 88년도인가?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틀릴 수 있는데 네네. 코로나 공장으로 옮겨서 아~ 그때서부터 이제 팬더가 다시 60년대 명성을 되찾아보자 라는 아~ 느낌을 가지고 코로나에서 팬더를 다시 좀 만들었을 거예요. 리이슈를 해가 그때부터 좋은데? 이거는 네. 이제 저도 코로나에서 네네. 만들었던 80년대 팬더를 써봤어가지고 한번 찾아봤었어요.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데 대략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승우 씨가 말씀을 잘해주신 게 예전에 저 20살 때 플러톤 공장에서 나온 팬더가 굉장히 또 좋다라는 그때 네, 맞아요, 얘기가 있었어가지고 네. 와, 그거 꼭 사야 되나? 막 저도 고민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코로나가 요런 상징적인 공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플러톤 공장에서 제품이 좋다고 했는데 이제 코로나 공장으로 넘어오면서 품질이 더 좋아진 건가요? 꼭 그렇진 않은 코로나 기타도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아. 그때 시절에 팬더 리슈. 그쵸, 그럼 지금까지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공장의 기술력이나 이런 거는 점점 더 좋아지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이 명성을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싶네요. 일단 요 자세한 스펙은 우리 승우 씨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완전히 새로운 요세미티 네. 픽업. 미국 캘리포니아주 코로나의 팬더 시설에서 핸드메이드로 제작된 신형 픽업. 핸드메이드로? 더욱 다양한 사운드를 낼 수 있도록 커스터마이징 됨. 연주자의 음악에 어울리는 사운드를 언제나 완벽하게 내준다고 합니다. 푸시풀 포텐셔미터. 푸시풀 포트를 컨트롤하여 넥 픽업에 장착된 신형 더블테 험버커 픽업. 험버커 싱글 코일 전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싱글 전환 시 볼륨의 저하가 전혀 없어 연주에도 간편하게 픽업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합니다. 더욱 다양한 소리를 낼 수 있음. 그리고 기어스 버켓 톤 시스템. 특별한 팬더의 톤 회로는 간단히 손목을 움직여 톤 노브를 컨트롤하는 것만으로도 기존의 톤 회로를 사용했을 때처럼 노트 컨트롤 시 게인이 줄어들거나 소리가 먹먹해지는 현상이 없다고 합니다. 신기하네. 그리고 전부가 유지되면서 본부의 컨트롤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밸런스 잡힌 톤과 함께 명료하고 밝은 사운드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신형 클래식 기어 헤드머신. 빈티지 스타일의 외관에 현대적인 18:1 기어비가 결합된 신형 헤드머신. 네. 부드럽게 작동하여 기타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조율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넥 피니쉬가 사틴 넥 피니쉬가 되어 있네요. 네. 넥 뒷면에 사틴 피니쉬가 적용되어 부드러운 연주감을 자랑함. 모던 C 프로파일 쉐임 넥이 적용되어 있고요. 모든 음악 장르에 이상적인 편안한 연주감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전보 프렛, 더욱 넓은 범위의 밴딩, 그리고 연주를 보다 쉽고 편안하게 할 수 있음. 역동적이고 풍부한 감정을 섬세하게 표현한다. 네, 그 외 스펙은 엘더바디고요. 바디 피니쉬는 글로스 폴리우레탄, 넥은 메이플입니다. 지판은 메이플과 로즈우드 두 가지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스케일 길이는 25.5, 레디우스는 네. 9.5, 플랫은 네. 22플랫, 너트 넓이는 42mm, 하드웨어는 니켈 크롬입니다. 네. 일단은 스펙을 좀 잠깐 살펴보시면 9.5 레디우스면은 일단 모던 쉐입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22플랫이죠? 원래 팬더가 21플랫으로 되어있는데 그래서 조금 더 범용성으로 사용이 가능한 이런 네.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요 요세미티 픽업이 어떤 소리를 내주는지가 포인트일 것 같고 포텐셔미터가 10풀이 된다. 요게 과연 어떻게 소리를 내주느냐 이것도 포인트. 그 다음에 톤 시스템 요 톤 노브를 조정을 하면은 뭐가 잘 유지가 된다고 하는데 요것도 한번 네네네. 기타를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일단 외관 한번 살펴볼게요. 이뻐요. 그쵸.
그렇죠. 이거죠. 저는 퍼포머 기타를 처음 보는데 굉장히 이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타들이 사실 아 뭐라고 해야 되지? 눈 뜨고 찾아봐야 할 약간 이런 느낌? 네네네. 왜냐면은 이제 다들 프로페셔널 투가 그렇죠. 시작인 줄 알고 계신데 가격이 좀 더 아래급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네네. 얘는 예전에 2010년대 때 나왔던 스탠다드의 디럭스 계열이 아닐까 싶기는 네네. 하거든요. 지금 싱글코일 뭐 그런 느낌. 그렇죠. 뭐 전원도 네네. 되고. 디럭스. 그래서 헤드머신 보시면은 기본 펜더 헤드머신에 펜더 로고 들어가 있고요. 네, 로즈우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당연히 전보 플립 펜더는 네네. 무조건 두껍습니다. 네. 그리고 바디가 희한한데 이 바디가 얘도 사틴이에요. 아. 네. 그렇죠. 유광이 아닙니다. 그래서 뭔가 반딱반딱거리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장점도 있습니다.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3웨이고 당연히 톤 푸시풀 되고요. 이게 특이하게도 험버커인데 이게 또 텔레캐스터가 원래는 싱글로만 되어 있는 게 많이 판매가 되고 많이 찾으셨는데 최근에는 또 이 험버커 텔레를 매력적이라서 이걸 좀 요즘 많이 찾으시는 것 같고 네네. 한번 뒷부분도 네. 같이 한번 볼게요. 뒷부분 뭐 딱히 뭐 그렇게 특징적인 건 없고 빈티지 헤드머신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시리얼 넘버 적혀져 있고요. 그리고 메이플렉에 그 다음에 여기는 넥 뒤를 땄네요. 네, 뒤를 딴 스트러스 로드를 여기다 넣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팬더 로고 포켓이 들어가 있고 이게 그 바디스로 되어 있어서 줄을 뒤에서부터 걸 수가 있게 뒷판이 더 이쁘네요. 아... 네, 뒷판이 매끈매끈한데 이게 우레탄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까지진 않겠죠? 약간 쓰시다 보면 자연스러운 렉이 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 승우 씨가 이제 연주를 같이 한번 해보면서 네네네 한번 자 렉 픽어 먼저 부터 얘기해요. 호호 오야 얘를 이제 톤노브를 푸시로 땡기면 싱글로 변하나요? 보겠습니다. 아, 네, 싱글로 아~ 변환이 됩니다. 좋은데요 이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좀 싱글이 좀 아쉽네. 아, 이게 근데 어쩔 수가 없나 봐. 어쩔 수는 없게 합니다. 두 마리 네. 토끼를 다 잡으려고 그쵸?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좀 손실은 좀 예전부터 약간 그 팬더가 그쪽으로 좀 약했잖아요. 예전에 디럭스의 그 S1 스위치 아시나요? 볼륨에 아, 버튼 있는 거 있죠. 그거 눌러도 아 뭐냐 약간 좀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요거는 차라리 울트라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쵸. 이게 아무래도 가격 차이도 좀 있을 테고 그쵸. 이게 무조건 나쁘다는 아니고 느낌은 내줍니다. 근데 이제 험버커의 톤이 워낙 좋다 보니까 네. 싱글이 좀 애매하네요 저는. 예, 저는 사실은 푸시풀을 잘 쓰진 않습니다. 이게 귀찮아서 네, 안 쓰게 예. 되죠. 예. 갑자기 필요할 때 쓰긴 하는데 네. 그래도 이게 그냥 험버커 소리가 좋긴 하네요. 아 험버커 소리 잘 나왔어요.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네. 치는데 그냥 여러분 약간 옵션 느낌이라 생각하십시오. 네. 험버커를 네. 사는데 싱글 픽업 소리도 낼 수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이거 무슨 톤 시스템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이게 노브를 컨트롤하면은 게인이 줄어들거나 먹먹해지는 현상이 없다. 디스토션을 아. 걸어야 알겠네. 그럼. 아마 근데 클린 톤도 그게 느껴질 거예요. 한번 잠깐 클린 톤으로라도 해볼게요. 볼륨을 좀 줄이면서 좀 아 뭔가 그 하이는 좀 살면서 주는 느낌은 살아있네. 좀 있습니다. 네네. 네, 살아있네. 네. 좋네요. 이거는 신경을 많이 썼네. 네. 이게 승우 씨도 연주를 많이 하셔서 아시겠지만 페달도 많이 쓰긴 하는데 이제 없으면 이제 볼륨을 많이 쓰잖아요. 네, 근데 네, 볼륨에서 네. 뭐 10으로 넣어놨다가 한 3, 4 정도만 줄여도 뭔가 약간 멍멍해지고 네, 갑자기 네. 그냥 그 소리의 뿌리가 뽑혀버려. 아 그죠 네, 그죠 그죠. 아, 이게 네. 지금 뭐지? 약간 네. 그래서 볼륨 페달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정도 유지를 해주면 아 이걸로 네. 충분히 지금 이제 10이라고 치면 8에서 네. 이렇게 치시다가 솔로 할 때는 딱 네. 올려서. 이런 식으로 네. 저기 수동 부스터를 만드셔서 쓰시면은
좋지 않을까. 네, 21세기 수동 부스터 나왔죠? 네. 네, 수동 부스터 좋습니다. 네. 그래서 요게 그냥 농담으로 한번 말씀드리면은 볼륨 페달 하나 좀 아낄 수 있을 것 같다. 아, 네. 네. 그럼 이제 연주 감이나 이 사운드의 성향은 어떠세요? 되게 모던할 줄 알았는데 네. 그래도 제가 느낀 바로는 약간 모던하게 나온 패널도 쳐봤지만 그래도 여지를 한 10% 정도는 빈티지의 네. 느낌을 좀 늘 남기더라고요. 팬더의 그 색깔이니까. 그럼 얘는 몇 프로 정도 남는 거예요? 얘도 한 제가 느끼게 하는 9대 1 정도로 아. 9가 모던이라면 그래도 네. 빈티지 하면 조금 남아있는 것 같은 그쵸, 느낌이 맞아요. 좀 있습니다. 확실히 미국 팬더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승훈 씨의 그 연주의 그 디테일한 뉘앙스가 너무 잘 살아요. 네, 뉘앙스도 잘 받아주고 그 다음에 넥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쉬쉐임 넥인데 그리고 사틴이라서 손에 땀이 많으신 분들은 네네. 너무 좋을 것 같고 여기 바디가 되게 매끈부들해서 네. 팔꿈치에도 땀이 좀 덜 찰 것 같긴 합니다. 여름에 치기 좋은 기타. 그러면 이거 이제 승훈 씨가 이제 연주하시기 전에 이 기타 그럼 어떤 톤을 좀 하면 좀 매력적일 것 같다 뭐 이런 게 있으세요? 햄버커여서 하드락도 굉장히 잘 먹을 것 같고 이제 오버드라이브도 굉장히 잘 먹을 것 같은 느낌이고 네. 햄버커가 가져다주는 그 무거움이 네. 조금 더 범용성으로 좀 넓혀줄 것 같아요. 맥픽업에서는 굉장히 묵직한 하드락 톤도 잘 내줄 것 같고 네네. 그리고 이제 브릿지나 브릿지도 한번 들어볼까요? 아우야 브릿지는 또 완전 텔레이의 소리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미들 픽업도 네. 완전 이러다가 맥픽업에서는 또 되게 묵직하게 소리를 내주어서 네. 좀 더 범용성이 있는 기타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이거 승훈 씨가 연주를 잘하셔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아 감사합니다. 아니 소리가 팬더의 그 느낌이 확 난다. 네 팬더의 느낌은 사라지지는 않는 네. 것 같습니다. 사라지지 않지만 모던한 느낌이 나기 때문에 네네네네. 모던 쓰시던 분들이 팬더 한번 사볼까 하면은 요거 사셔도 팬더 울렁증은 좀 덜 하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죠. 네. 왜냐면 그 팬더의 그 살아있는 그 톤 느낌이 있어서 네. 그게 또 적응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거든요. 일단 이제 저희가 승훈 씨의 연주를 한번 듣고 와가지고 한번 리뷰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승우 씨의 연주를 듣고 돌아왔는데 어떠셨나요? 연주해보시니까. 빈티지와 모던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네. 난 모던이다 라고 네. 주장을 하고 있는 느낌이었고 일단은 전보 프렛이어서 굉장히 연주가 좀 펀치감 있는 느낌을 좀 받았고 좀 스무스한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이게 그 플랫 차이에서도 오는 사운드 차이가 좀 있네요. 블라인드 테스트 하면 못 맞추겠지만 그 저희 블라인드 테스트 맛집이죠. 연주하는 연주자 입장에서는 네네. 차이가 좀 크긴 합니다. 세게 피킹을 쳤을 때 그 연주의 그 펀치감이 그냥 기분도 그렇고 약간 더 들리는 게 좀 펀치감 더 있게 들려요. 네, 이게 와, 왜 그럴까? 신기하다. 네네네. 그게 좀 넓어서 그런가? 그런 거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아마 높이도 조금 빈티지 팬들 들어가는 네. 그냥 빈티지 프렛보다 높고 네네. 좀 넓으니까 아마 네네. 거기서 오는 톤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런 펀치감이 굉장히 좋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틴 렉 그리고 이 CCM 렉이 굉장히 연주감이 엄청 편했습니다. 그 레디우스도 9.5고 네네네네 연주하기 너무 편했고 빈티지 기타가 이제 조금 연주감이 불편하셨던 분들은 네. 이렇게 한번 다른 팬더의 맛도 사볼까 하면 이것도 너무 괜찮죠.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승우 씨 연주도 들었고 이 기타에 대해서 대략적인 평가도 해봤는데 그러면 이제 요게 256만 9천 원인데 이 기타를 어떤 분이 좀 구매를 하시면 네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던을 쓰시다가 펜더 한번 사볼까? 아, 그쵸. 하시는 분들한테 네네. 펜더 입문용으로 사셔도 괜찮을 것 같고 텔레캐스터의 특유의 깽깽거림만 있는 게 싫다 네네. 하시는 분들은 이 험버커가 좀 달린 텔레캐스터도 사시는 네네. 것도 좀 다방면에서 폰을 좀 잘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넥픽업 폰이 굉장히 좋습니다. 넥픽업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네네. 저도 연주할 때 잠깐 옆에서 그냥 들었는데 이렇게 잘 만들지? 약간 네네. 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래서 현대적인 연주 랑 빈티지도 느낌이 얼마든지 좀 살 것 같아요. 폰을 어떻게 만지느냐에 따라서 네, 맞아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모던을 쓰시는 분들이 이제 펜더 한번 해볼까 하는 분들한테 적극 추천드립니다. 아, 네네. 그래도 승우 씨와 의견은 동일하고요. 지금 이게 험버커 픽업이 달려 있어서 이 메인 소리가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픽업 이제 푸시풀 전환해서 이제 싱글 험 전환이 되지만 요거는 제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큰 기대하지 마시고 약간 그 있잖아 마트 가서 뭐 샀는데 그냥 뭐 하나 이렇게 더 네, 뭐 하나 더 주는 약간 그런 느낌,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급할 때 하시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한 대로 여러 가지를 조금 커버를 해야 된다 하시면 진짜 좋은 선택이실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또 아까 장난스럽게 말씀드렸지만 볼륨을 줄였을 때 손이 죽지 않아서 볼륨 페달이 따로 필요 없을 정도의 컨트롤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실 분들 또 모던한 사운드를 좀 느끼고 싶고 그 다음에 예전 빈티지가 조금 불편하셨던 분들을 위한 그런 팬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렇게 미펜 퍼포먼 텔레캐스터 시리즈 한번 살펴봤고요. 저희 팬더 공식 대리점으로서 매장 방문하시면 프리미엄 시행룸에서 언제든지 시연이 가능하시고요. 네. 오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고 사운드 컨설팅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리뷰로 돌아오도록 할게요.